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로부터 끝절까지, 사무엘상 5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시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시돗과 그 지역을 쳐서 당하게 하니, 아시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에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증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엎드러지게 하고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아시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발하게 합니다. 이 독한 종기라는 것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겁니다. 몸에 그 고름이 생기고 몸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보내신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가? 애굽에서도 똑같이 종기를 행했었죠. 주님께서 많은 재앙을 애굽에게 보내고 그리고 종기도 몸에 바라게 한 이것은, 종기는 육체에 바래지는 질병입니다. 육체에 고름이 생기고 썩어져 들어가게 하는 게 종기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체는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육체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곤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육체는 이렇게 썩어질 것이고 죽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독한 종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 출애굽기 9장을 보니까 만약에 돌림병이 되어져서 백성을 쳤더라면 그들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다 끊어지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느냐? 바로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우리의 삶 속에 육체에 어떤 질병을 얻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온 천하에 우리 주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는 일을 보니까 그들은 아스돗에서부터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을 치고 그들의 신을 쳤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신을 섬기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치고 우리의 신을 치는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를 나갈 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불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불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두 종교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큰가 불교가 큰가 그걸 알아보고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신을 섬겨야 하는데 본인이 믿고 있던 불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한 행위와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자기의 집안에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더 생겨서 교회를 떠나서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길로 나아간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진정 우리가 믿어야 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신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할 자이냐, 누가 가장 큰 신이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같이 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신이다라고 하지도 말고 그 다곤이 그렇게 엎드러졌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참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만 되는지를 잘 살피고 알아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신이 십자가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걸 버리고 그 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한 선포한 말씀은 다른 신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웃기웃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왜 이 신인가 저 신인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왜 기웃거리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방법 저 방법 뭔가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치는 이 재앙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의 그 괴로움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내어놓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궤도 갖고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뺏어온 이 이스라엘의 신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야 계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영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도 죄의 성욕, 세상의 탐심, 사욕 이런 육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그대로 믿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십자가로 나와서 육체의 죄사람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럼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취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육체를 살릴 수도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살고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그분만을 바로 섬긴다면 육체 생명도 주님께서 주시고 이 땅에서 육체가 살 때 필요한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육체가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욥기를 볼 때 욥이 그 육체의 질병, 바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고 그를 칭찬하던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육으로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거기에 더해서 육체도 질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로 주신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어요. 자, 이 가드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 심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스돗은 능력이 뛰어난 의미를 갖고 있고 가드는 권세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다곤의 신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두면서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여겼던 것.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도 능력이 있다라고 느껴서 가드로 옮기면서 그들에게 두 신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내가 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임했어요. 그 성읍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저 궤를 가져와서 죽게 한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다 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궤를 환영하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바라볼 때 심판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기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때가 언제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않을 때, 뭔가 캥기는 것이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시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교회의 주일 예배를 빠지면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려워 떠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 공예배를 참석해야 하고 기도를 하루에 정해서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실 때 두려운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해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인데 하나님이 왜 재앙과 심판과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를 궁뎅이를 때려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할 때 그것을 가지 못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지 정말 심판하고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노의 회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빨리 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글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되다, 옮겨놓다,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서부터 떼어놓을까 한다는 거예요. 지역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 아스돗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 옆에다가 치부해 놓는, 그리고 마치 힘이 없는 자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졌느냐 하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의 사람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갖고 있어서 두 마음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에게 심판하는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떼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피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회피하고 기도하는 것도 회피하고, 하지만 주님은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이 블레셋의 사람을 내쫓고 온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을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는 길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재앙과 고통에서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자 하심인데, 이들은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그들 스스로가 죽임을 당할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방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것을 알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섬기고자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계시록의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9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4절을 보면 나팔을 가진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진 천사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 천사들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이 있는 곳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중에 얼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바벨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세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그 내 천사를 놓아주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그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8절에 새 재앙으로 말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불,
연기, 유황, 이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불, 유황,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능력이 불을 나타내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적과 표적. 어떤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 뭔가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 것이라는. 유황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고통과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누가 참 구원자이냐를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재앙 속에서 하늘에 사무치도록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섬겼던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고 영혼들을 죽이고 복술과 같이 점치는 것 같은 거짓 예언을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것을 훔쳐내는 그와 같은 짓을 하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가보면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막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그들이 기뻐했느냐 하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걸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지적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두 증인은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독한 종기를 보내고 그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다 죽어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회개라는 단어조차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하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두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을 때 이 듣는다는 건 무슨 뭐예요?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팔을 먼저 부시는 겁니다. 나팔 재앙보다 대접 재앙은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다른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겸해 있지는 않나. 내 삶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나.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여서 블레셋 것 같은 죄 사람은 내어 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자정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분명히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저렇게 빼앗겼으니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빼앗긴 것은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생명에 대해서 사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생명이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그 생명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고 그 생명으로 살 때 주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그 생명으로 이긴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독한 종기를 만나지 마시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리 옮겼고 저리 옮기고 옮겼지만 어디로 옮겨도 여호와의 재앙은 그들에게 임했고 독한 종기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늘에 사무치는 울부짖음 가운데 놓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절대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로 죄의 속성인 죄의 사람이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보좌에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영을 보내 주시옵시고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